유명한 영화 대부는 제3편까지 나왔는데 거기서는 1편에서 아버지로부터 마피아 두목 자리를 이어받고 2편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마이클 콜레오네가 이제 늙어서 힘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패밀리의 사업을 합법적인 것으로 바꿔보고자 무진 애를 쓰는데 그것은 자기 자녀들만은 더 이상 마피아 세계와 상관없이 떳떳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암흑가에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양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마이클은 로마 교황청의 은행을 책임지고 있던 어느 대주교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가 엄청난 액수의 공금을 이용하고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협상을 시도했던 것인데 그 대주교 역시 마이클 콜레오네가 자신의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마피아 두목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대주교의 배짱에 밀려 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바티칸 은행에 입금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이클은 자기가 완전히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주교는 마이클을 교황청 산에 있는 합법적인 기업의 주주로 받아주겠다고 원했던 원래의 약속을 교황이 위독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유럽의 마피아와 짜고 진행된 사기극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이라도 깨끗한 세계에 살도록 만들기 위해 그토록 발버둥 쳐왔던 마이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추잡한 세계가 있구나라고 장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본인도 암흑가의 제왕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무언가 깨끗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종교계의 높은 곳에서 오히려 마피아 세계를 뺨치는 더러운 것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 역시 그런 충격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거룩하게만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들 경건하게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내부, 교인의 마음속에 사람의 눈앞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더럽고 악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도 우상 종교와 야합한 이단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첫 세 장에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하 7장까지에는 폐역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나오고
이 8장에서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된 이유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던 중심지가 어딘지 알고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그 장소를 특별 계시를 통해 지금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뜰문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했는데 이 뜰문은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거기 가보니 담에 구멍이 있더라고 했는데 이 담이 바로 성전 안뜰과 바깥들을 구분짓는 담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은 담 바깥쪽에서 안쪽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그 담의 내부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훤히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담 아예 헐어버리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이 그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더니 담 안에 또 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환상 중에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곳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눈이 닿지 않은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담벼락을 세워놓고 문까지 닫아 걸어놓고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실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사면벽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산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서 그 대신에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도 이어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계속해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가보니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담무스란 베니게 지역의 우상으로서 매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담무스가 죽음에 들어가는 시기에 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즉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신성한 곳에서 약 25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24반체에 해당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기가 막히게도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당시 애굽과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하고 악한 일, 곧 우상 숭배가 다른 곳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실로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고 그냥 귀로만 들었더라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가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누가 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의 눈에만 그것이 보이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여호와 유일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담이 번지르르하게 가려주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바로 그 안에서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라 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종교다원주의로 주장하면서 천주교나 불교와 같은 우상 종교들과 손을 잡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목사, 신학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적과 동침하고 있는 배반자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목사라는 이름이 오히려 그 속의 어두운 방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배교와 이단 행위를 잘 가려주는 위장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담을 헐고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그런 가증하고 악한 일을 똑똑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 교회라는 이름만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결코 아니며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절대로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 보면 교회 중에도 이단교회가 분명히 있고 목사라면서도 십자가 대속의 확신도 없으며 천당 영상의 소망은 전혀 없는 목사들이 정말이지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교회 안에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가짜 교회와 거짓 제사장들이 곳곳에 은밀하게 숨어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들의 악한 정체를 드러내고 이들과 맞서서 소수의 참된 교회를 굳게 지켜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인 중에도 최후 심판을 받게 될 배교자가 섞여 있습니다. 9장 1절 이하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 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이 드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고 했습니다. 앞서 8장에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9장에서 바로 그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서 관할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일반적으로 형벌이나 징계를 주는 자라는 뜻의 단어로서 복수로는 감독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심판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했다고 했는데 이 말도 직역하면 붕괴시키는 도구 혹은 완전히 부수어 멸망시키는 도구 등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도구의 용도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즉 이 살육하는 기계라는 표현은 배교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며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 될지를 잘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절에 보면 그처럼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은 여섯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북향한 위문길에는 앞서 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 중에 들어갔던 문이며 유다의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판의 천사들이 바로 그 길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내리신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여섯 명의 사람들과 함께 또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중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앞에 나온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나라 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자면 그 여섯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 한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온 여섯 명의 사람들은 그 손에 살육하는 기기를 잡고 있었지만 이 일곱 번째 사람은 그들과는 달리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번째 사람은 과연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가는 베옷은 제사장의 정결한 예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일곱 번째 사람이 제사장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한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했는데 이것은 잉크를 담은 뿔그릇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서기관들이나 관리들이 이것을 차고 다니면서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혹은 사물을 볼 때 거기에 담긴 먹을 사용했었습니다. 본문 제일 마지막 11절에 보면 바로 이 가난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일곱 번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다른 천사들과는 달리 살육하는 기계 대신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겠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 번째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표를 받은 사람들만은 그 여섯 명의 심판의 천사들이 절대로 건드리거나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엄명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탄식함이 우는 자란 곳 자기 조국과 민족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사실에 대해 지극히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던 참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만약 그런 특별한 표,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만 양의 피로 표시를 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그 일곱 번째 사람이 그렇게 표를 하면서 나아가면 나머지 여섯 천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표가 이마에 없는 사람들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부녀든지 간에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무조건 가차없이 죽이는 대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일곱 번째 사람은 배교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 곧 남은 자를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처럼 철저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당신의 택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시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친히 철저하게 보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과 심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구원의 표는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구원의 완성과
최후의 심판은 동시에 실현됩니다. 즉 심판이 없는 구원이란 성립될 수도 없으며 물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천당만 선포하는 것은 결코 참된 복음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실로 무리하게 짝이 없는 신성 모독일 뿐입니다.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를 해주시는 구세주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오직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따라오는 여섯 천사들의 무서운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처럼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비단 불신 세상에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제사장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다무스를 위해 애구하며 동방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배교자들은 이방민족 중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 모습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로는 자신의 심령에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자, 기독교뿐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단 사슬에 넘어간 자들이 그처럼 이마에 표가 없는 교인들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속사람에 십자가 보혈의 표식이 없는 교인들은 제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조금도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어정쩡하게 행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이 지상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 교인이며 누가 가라지 교인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의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않은 불신자보다 오히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배교에 빠진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갚으시는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야 말 것을 명심하면서 오직 일곱 번째 사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십자가 구원의 표를 늘 자신의 심령의 이마에 분명하게 인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부 3편의 스토리에서 보았듯이 불신자들이 종교계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항상 윤리적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도 그에 다 헌금이나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사이비 교주처럼 헌금을 강요하거나 목사가 자기 혼자서 교회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교인에 대한 진짜 문제, 불신자들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도 전혀 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한 엄중히 다루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곧 교회의 담 뒤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이단, 교인의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배교의 불신앙이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내막을 깊이 파헤쳐 들어가 볼 때 드러나는 진짜 가증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가장 더러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된 선지자를 향하여 들어가 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야 전혀 문제도 삼지 않은 일이며 신절할지라도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역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담을 허물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반드시 목도하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신앙 자체가 이단인 교회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자기네와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상은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인 배교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판을 달고서 자행되고 있는 위선은 사람 앞에서는 잘 통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교인이란 명찰을 달고서 우상 종교와 짝하는 배교는 세상 종교계로부터는 마음이 넓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칭송을 듣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심판 대상 제1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곳 아닌 예루살렘 성전의 깊은 어두운 방 안에서 다른 사람 아닌 예루살렘 성읍의 그 안에 백성들의 속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하고 악한 행위를 똑똑히 목격하면서 우리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더욱 굳게 지키고 또한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 구원의 표를 끝까지 분명히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